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1호서울 1322호가 발행됐습니다. 1호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 이사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가족끼리 운영되는 이사, 그 사립학교 대부분 운영되는데 물론 문제도 생겨요. 교사 채용해서 아니면 공사하다가 아니면 사립학교 넘기면서 그게 3개입니다. 딱 사립학교 문제 생기는 게. 근데 대부분의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에서, 저 학교에서는 이사들이요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그냥 도장 맡겨놓는 경우도 많아요. 관선 이사가 파견될 정도가 되면 이사들이 관여해요. 그 정도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사회에 참여해서 알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치했다 아니면 이게 배임이다 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게 없는 채권을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배임이 되죠. 근데 나오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다 공사비를 주고 동생 운영하는 회사는 공사비 못 줬다. 그리고 지금 변론에서 무소송, 그러니까 무변론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기보나 다른 데도 다 무변론 소송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얘기도. 그렇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공사비 안 줬다는 건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뭐 이사인데 왜 모르고 방임했냐, 아니 배임이냐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그 다음에 환경대학원 장학금 저도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받았으면 안 돼. 그 한강대학원 나는 그 원장님이 얘기가 딱 맞다고 보는데 첫 학기 몰라요. 3학기라고 들었으니까. 근데 2학기 때는 수업도 안 들었거든요. 그럼 누군가 못 받은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반환 안 받았다 해더라도 반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그분은 분명히 저 후보든 딸이든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 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못 들어간 분도 있고 그분 때문에 못 받은 장학금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분 지금 반납하지 마세요. 이미 아니, 저는 다 지나간 일. 아니죠. 지금이라도 반납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고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고 보고 이걸 자꾸 뭐 정유라 아니면은 뭐 이 국정농단이랑 얘기하는 저는 뭐 그거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 정유라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판결문 다 보세요. 나온 판결문이 최순실이에요. 최순실. 최순실이 어쨌든 최서원인가 그런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 뭐 삼성으로부터 수만 수백억의 돈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말도 사주고 그걸로 어떤 뭐 재단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커진 것이지 그중에 하나는 물론 당연히 부정 입학이 있었지만 정유라 입학 같은 경우는 없는 전형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금메달 물론 땄지만 사실은 승마의 본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이 결정적이에요. 말 사준 게 그 말 한 마리 10억이 넘는 겁니다. 그걸 삼성이 사준 거 아닙니까? 그 말로 메달 따고 그래서 없는 전형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어찌 갔습니까? 수시 850명이었고 200명이 그 전형에 들어갔는데 100명이 외고 출신이었어요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 이 딸이 없는 전형을 삼성에 돈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저는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네. 말씀 중에 내가 하나는 반박을 해야 되겠는 게 저도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예, 말하고 아니, 바로 반박을 하시면 되죠.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가족 이사인 경우에 도장 맡겨놓고 그게 관행인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무책임이 면제되는 건 그렇죠. 아니죠. 아까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잠깐만요.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없는 채권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배임은 어떤 사안의 경우에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아까 도장을 맡겨놔도 그게 배임이 될 수 있죠. 아니, 그게 조국 후보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채권이었으면 아니, 문제가 돼요. 없는 채권이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있는 채권이란 말이죠. 삼청합니다라는 그 이야기 그거는 사학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문서로 남 왜 사학재산을 재산을 빼가려고 했던 가족이 빼가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허가를 안 받고 잠깐만. 팔았으면 사학법 위반이 되는데 교육청 허가를 안 받았으면 교육청이 그 입법 허가를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그러니까요. 보기 때문에 허가 안 해준 거예요. 거기에 법학자가 삼청합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 후보자의 소위 말해서 입법성을 기본적으로 매각 절차가요. 그다음에 교육청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생이 거죠. 또 못 파는 재산을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수익력 수익 동생이 그 채권을 팔려고 하니까 통해서 확보를 해놓고 동생이 또 저기를 하잖아요. 14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립니다. 그 채권을 담보로 그 동생이 사익 추구한 거죠. 학교의 재산을 담보로 한 거죠. 학교 재산을 담보로 한 게 아니고 채권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네. 담보로 했지만 그게 사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조국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자, 행사할 의도가 없던 게 아니라 행사가 안 된다. 집행이 아니,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아니. 강제 집행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자, 요 부분 검찰 수사 중이니까 요것도 검찰 수사 중이니까 하나, 검찰이 결과 내릴 겁니다. 동남은행에서 35억을 빌렸죠. 그렇죠. 네. 학원 공사한다고. 네. 그 공사비 갚지 않았잖아요. 그 돈을 어디로 갔는지 조 후보자가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 조 후보자가 얘기했죠. 왜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죠. 원래 부동산이 40몇억이 됐는데 감정가가 그게 경매로 20억에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40억에 매각이 됐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죠. 공사비 30억 하고 되는 거죠. 어지럽다 어지러워. 정말 한마디만. 전형적인 사학재단
그 재산 빼돌리기 방식이 그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그런 난 의혹이 있다고 봐요. 그 정확한 그 사실관계나 증명 검찰에 알아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그 운동학원이 김해 그 읍내에 중학교 부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학교 부지를 팔고 학교를 산 밑으로 옮겨요. 그 중학교 부지에는 지금 아파트가 한 500채 정도가 서 있는 거죠. 그럼 그 부지가 상대적으로 새로 짓는 그 학교 부지보다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 차익이 있을 거예요. 원래 학교는 그래서 다 산에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아니,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그거 팔고. 왜냐면 제가 얘기를 다 산으로 올라가.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불만이 많죠. 슬퍼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학재단의 그 돈을 그 이사장이나 그 설립자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끼거나 뭔가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택하는데, 예를 들어 광주 시내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시내에 있다가 많이 저 산으로 옮겼는데, 그 원래 있던 자리는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가 서요. 비싸게 판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그대로 재단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떤 형태로도 빼돌렸다. 그렇죠. 네, 그런 그 의혹이 굉장히 많은 그 이 사학재단 중에 하나다. 나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우리가 여기서 검찰이 하겠죠. 네. 따져봐야.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자, 이 조국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이 정부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나름 용기를 내서 수사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네. 압수수색을 할 때 오늘 지금 조국 후보자 부인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거 동시에 했어야죠. 벌써 그 사이에 주말이 있었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뭐 증거인멸 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 다음 조국 후보자의 자택, 조국 후보자의 휴대폰, 부인의 휴대폰 이런 거 압수수색 이루어졌어야죠.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런 그림이라면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까? 그 그림은 뭐냐? 조국 후보자는 불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불법이 있었습니다. 주변만 이렇게 처벌하고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주변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피겠습니다. 이러고 법무부 장관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힘을 빼는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이런 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말이죠. 조국 후보자가 어제 그랬어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지금 내려가고 싶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 조국 후보자 있죠. 그 따님의 경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할 때 가능한 것도 안 했어.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으면요. 장차관 낙마자가 11명이 나올 수가 없죠. 16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장관이 됐는데 조국 후보자가 이제 17번째가 되겠지만 그렇게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장관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없죠.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훨씬 훌륭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 공직기강 제대로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조국 후보자의 능력은 국민들이 안다. 말만 번지르했지 능력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행동은 위선적이에요. 그런 조국 후보자가 무슨 사법개혁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 택도 없는 소리다. 어디 저 지방에서 이런 말 쓰던데 얼척 없다 이런 말 쓰더라고요. 네.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사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잘할 것 같지 않은데요. 아 왜냐하면 글쎄요. 이제 그 검찰이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고 고발이 11건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만 빼고 주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고요. 청문회 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그 국민적 의혹이 막 일고 나니까 사실 검찰이 움직여서 검찰로 시선이 많이 갔죠. 그리고 검찰하고 여당이 싸우는 모양이 되면서 조국 후보자 얘기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학적인 계산들이 좀 일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 윤석열 그 총장이 뭐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고 뭐 조직에 충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 총장은 본인 2년 임기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뭐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언제든지 그 조국 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자료는 써먹을 수 있겠죠. 네. 현재 네. 오늘 아침에 당장 보더라도 뭐 부인 사무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 오늘 그 당국대 교수 소환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 왜 그러면 뭐 후보자는 수사하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검찰 수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주 유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의혹이 제기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이 있을 걸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하냐 마냐 굉장히 그 갖고 굉장히 여의도에서 뭐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도중에 딱 합의되고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한 30군데 정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개인이라든지 어떤 민간 회사에 이런 거는 압수수색이 필요해요. 근데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시청 아니면 이런 데들이 제가 보기에 아마 서류를 아 이거 조국 수석 그러니까 은폐하자 아니 파기하자.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공공 시스템이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했는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까지 한다는 거는 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네, 잘할 것 같다. 보고요. 주변만 수사하고 뭐 아마 결론까지 내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윤석열 만약에 검찰총장이 그럴 생각이면 수사 시작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모든 지금 관심이 어찌 보면 조국 후보자 이 사건에 관여됐느냐 안 되느냐예요. 제가 보기에 만약 동생이라든 이런 분들은 어쨌든 사모펀드가 됐든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사학비를 제일 많은 게 이제 교사 채용 과정인데 이미 그런 언론 보도 있었거든요. 제보자도 있었고 그럼 당연히 뭐 수사 안 받을 네. 수 없고 포털라인에 서게 돼 있는데 결국 후보자 당사자가 얼마나 관계돼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말씀처럼 뭐 변종마을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특검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지금 검찰이 만약에 쇼다 봐주려고 했다 그럼 저는 아마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수사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저는 뭐 수사는 네.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한마디 하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사업.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DJ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경찰청 정보국장 박모 씨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2000년도예요. 3년차 때.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노무현 정부 1년차 때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BBK 수사도 했었고요.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하다가 고검으로 밀려나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권 내내 정권과 맞붙어서 검찰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볼 때 검사 중에 검사다. 하물며 뭐 홍준표 대표도 칼잡이란 표현도 썼지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검사를 자기의 어떤 숙명처럼 여기는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한번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원칙대로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다면 우리 박종진 앵커의 말씀에 다 동의를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뭐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래서 좀 그 점은 안타깝고 네. 이분도 조금은 눈치 네, 조국 후보자가 너무 심하게 조국 후보자가 조윤선 네. 예? 옛날에 여성부 장관이 수사를 받으니까 트위터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자연인으로서 자리 내려놓고 수사 맞아. 받으라. 네, 수사 이랬습니다. 본인 그거 실천하시면 돼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 법무장관 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의혹을
해소하고 자연인으로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건 받고 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해소하는 대로 본인의 명예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정정당당한 처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아마 네. 이 조국 후보가 낙마하면 검경수사권 안 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지금 단순히 국회의 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비검찰 출신 법을 법무부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에요. 검찰이 어쨌든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쨌든 공수처는 약간 특수부 쪽으로 빼는 거고 검경수사권은 일반 형사사건을 완전히 반 이상으로 줄이는 건데 검찰의 힘을 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걸 보면 네. 근데 다른 분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자, 현 위원장이 가면 법무부 장관 뭐 아, 당연히 안 되죠. 수 있지. 내가 볼 때 잘할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 왜 못합니까? 법무부 장관인데 아니 단순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결국은 논리 싸움과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 의원 지금 무소속이니까 여기 법무부 장관 잘할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고요. 네. 저도 아마 청문 과정에 있으면 많은 의혹을 저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야권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추진하는 모든 소위 뭐 저는 그게 대악적인 조치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들이 좌절될 겁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무리해서 임명을 한다면 야당은 이제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당장 특검 이야기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해임건의안 낼 겁니다. 해임건의안 내면 민주당 정정당당하게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붙여야죠. 그런데 민주당 아마 해임건의안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가결되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타격이니까.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리하게 임명하면 야당은 해임건의안 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한국당 대변인. 자 여기는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네, 저도 무소속이고요. 우리 이상일 전 의원도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근 네. 위원장도 무소속과 다름없는 바람이다. 아유, 그거는 제가 다름없는 바람이래요. 아니 이럴 때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고요. 네. 야, 그리고 저만 네. 정당이고 나머지 네. 정당이 네. 아닌 것처럼 구도를 네. 만드시네요. 여기는 어, 마음은 이미 다 떠났어요. 야,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하여튼 뭐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이분들이 오히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더 그런 느낌을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당의 대응이 뭐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이미 아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국 후보자를 뭐 가족 중이니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면서 다른 증인을 채택해서 조국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을 만약에 했다면 어제의 기자간담회처럼 조국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셀프 변명하는 그런 자리는 안 됐을 거다. 그 다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에 TF도 구성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료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또 요구했는데 조국 후보자 쪽에서 안 내놓은 것도 많아요. 안 내놓은 건 왜 안 내놨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한국당이 좀 알려드리고 해서 청문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답답하죠. 예. 그런데 이제 네. 이, 지금 뭐 민주당은 뭐 청문회를 지금 한국당이 청문회 지금이라도 12일까지 할 수 있으니 대통령이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요구 기한을 12일까지 해주십시오 하는 협의해서 할 수 있어요. 증인 채택 그렇죠. 하고. 네. 근데 민주당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더 강한 소위 압박을 해야 된다. 그거는 국정조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거기서 나온 대한정치연대나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은 국정조사 하자고 할 겁니다. 정의당은 물음표 같고요. 정의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의당은 아마 선거법 때문에 계속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뭘 주고받는 모양새로 갈 테니까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 만약에 그거를 해서 특검법안 만들면 본회의에 저기 하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더 곤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청와대하고 이야기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좀 하자
증인 채택에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면 다른 정당들은 야당들은 수용할 수 있겠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오만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이 이 좋은 판을 그 이 좋은 정국 조국 정국을 나는 끌어갈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전략 부재예요. 청문회를 대응할 때 욕심만 있어. 추석 때까지 이걸 끌고 가서 추석 민심에 올리겠다. 그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협상을 하면서 한 발짝씩 늦어요. 사실 빨리 던져야 돼. 가족 그 포기하는 것도 빨리 던지고 일정도 다시 잡고 뭐 이런 부분들에 청문회 일정이나 이런 거에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요 조국을 임명하든 안 하든 그 이번 추석은 조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굳이 왜 청문회를 그 추석 임박해서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끌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 청문회 무산되는 꼴이 됐고요. 자유한국당이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 좋은 판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장애 집회까지 하는 거야 뭐 그 뭐라 얘기 않겠습니다만 부산을 가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보 정권. 아, 그건 굉장히 실수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해서 호남 민심 다 잃어버려. 이분들은 할 수 있는 특기가 지역감정 선동해갖고 영원한 대결구도. 거기다 부울경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들었어. 그 원래 원초적인 자기 본심이 드러난 건지 도대체 이게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건지. 그 발언은 굉장히, 그 발언은 좀 실수했다고 보죠. 실수 정도 아니, 저도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해. 정치권의 금기를 네. 깬 건. 그리고 저 대변인들이나 그 자유한국당의 그 분들은 왜 이렇게 단어 선택을 못 하시는 건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지 왜 대변인 성명의 자의행위가 뭡니까 자의행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왜 그런 걸 자의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로 또 예. 그렇게 해석하는 빌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아주 막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뭐 별로 민주당이니까 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예. 아, 인사청문회는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와서 뭐 가족 안 하겠다는 뭐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5일 동안 기간을 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결단을 내렸어야죠. 인사청문회 야당의 판인데 난 스스로 걷어찼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의원님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한마디 그래도 유일하게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격이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토론을 하면 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엔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놓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시면 연락을 했는데 다음에 또 이상일 위원과 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멤버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조금 속이 좀 시원하긴 하네요. 네. 현 위원장이 또 불만이 많아요. 최선은 다 했어요. 오늘 최선은 다 했는데 예. 이거 하고 싶은 뭐 말에 한 10분 1밖에 못 했어요. 예,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를 안 주셔서. 예, 다음 주에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박종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